얘네들이 지금 있잖아요. 이게 무슨 사실이냐? 전주에 출마를 한, 삭발을 하고 죄인 수뢰를 탄 후보까지 등장을 했어요. 얘가 누구냐? 이게 이순신 장군이 함거라고 하죠. 함거, 수레 걷자. 감옥 수레. 이 함거에 머리 깎고 가는 거예요. 정운천. 전주에 출마한. 여기는 뭐 전주 시민들이 알아서 끝내주시겠지만, 옛날에 정운천이가 전주에서 지역구 선거에서 실제로 이겼거든. 이겼거든. 전북 전주 을 지역구. 완전히 쇼를 지금 함것하고 삭발하고 함것하고 우리가 죄인입니다. 실제로 오늘 한동훈이조차도 우리가 죄인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희들이 잘난 건 없지만 좀 봐주세요. 이렇게 텔레비전 유세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읍소 모드로 앞으로 열흘 동안 땅바닥을 기어다닐 겁니다. 국민의힘 후보들 땅바닥 기어다닐 거예요. 우리 60먹은 나경원 후보까지 이제 동작을 해서 기어다니기 시작하면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겁니다. 단체로 오체투지 국민의힘 후보들 100명이 오체투지로 기어다니면 그 중에서 한 5명만 골라서 당선시켜줍시다. 100명이 기어다니면 그 중에서 기어다니는 자세가 좋은 5명만 골라서 당선시켜줍시다. 국회의원 선거 결과로 어떤 결과를 기대하느냐? 이게 이제 가장 이제 마지막 순간에 남아있는 이 투표 결정 요인입니다. 투표 결정 요인. 그러니까 2020년에도 갤럽에서 조사했고, 현재도 갤럽에서 조사를 하고 있어요. 현재 총선 D-2주 차잖아요. 2주차인데, 그러니까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서 국민의힘 후보가 많이 당선되어야 한다.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되어야 한다. 이게 마지막 투표의 결절점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수치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전국 판세를 읽는데. 그래서 오늘 발표된 갤럽 조사의 기준에 따르면 지난주는 사실 정부 견제론이 51, 다음에 정부 지원론이 36으로 15% 격차가 있었어요. 15% 격차. 근데 오늘은 웬일인지 좁혀져서 정부 견제론 49%, 정부 지원론 40%로 9%로 좁혀졌어요. 6%가 줄어든 겁니다. 어쨌든 지금 정부 견제론 49, 정부 지원론 40. 49대 40이에요. 이게 2020년 총선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지금은 여야가 뒤바뀌었지만, 그때 수치가 D-2주차의 수치가 뭐냐? 지금은 49대 40인데, 그때는 47대 37로 10% 격차가 났어요. 10% 격차. 이10% 격차가 갤럽 조사에서 D-1주차 다음에 4월 14일 하루 전날 조사했는 것까지 포함해서 두번 조사를 더 했는데요. 10% 격차가 유지된 상태에서
투표를 했거든요. 10%. 정부 지원론, 정부 견제론. 지금은 이제 공수가 뒤바뀌었으니까. 어쨌든 그냥 쉽게 이야기합시다. 민주당 지지론, 국민의힘 지지론. 이걸로 10%가 격차가 났는 게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10% 격차가 나는 것으로 했는 것이 180대 103이었는데 지금 현재 상황도 지난주에는 제가 이번 주에 한 번 더 보면 더 벌어진다면 이거 선거는 진짜 220대 80이 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조금 더 신중하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조사가 51대 36, 15%에서 49대 40으로 9% 격차로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다음 주 한 주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얘네들의 최대치가 끌어모아서 영혼을 끌어모으면 40%인데 영끌을 하면 40%예요. 저는 이 40%라는 수치가 35% 이하로 떨어지는 것이 정말 200석을 위한 꼭 필요한 조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40%로 지금 다시 결집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최대치가 지난 선거 때처럼 범야권이 정의당까지 그때 포함해서 190대 108, 192대 108까지 갔잖아요. 무소속, 친여 무소속. 그러니까 103석에 107이네요. 193대 107까지 갔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 총선 기준으로 여러분들 무소속, 친여 무소속, 친야 무소속까지 포함하면은 국민의힘 그때 당시에 미래통합당이 가져간 의석이 비례까지 합쳐가지고 103석이었고 다음에 미래통합당과 같은 계열의 윤상현, 뭐 홍준표, 권성동 또 한 명이 누구더라? 하여튼 네 명이에요. 네 명. 까지 해서 107석이었고요. 다음에 민주당과 정의당 계열이 193명이었어요. 거기에는 친야 그때 당시에 무소속. 결국은 지금은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됐지만 무소속인 전주의 국회의원 한 명까지 193대 107이었는데 지금 현재 이 10% 격차를 하게 되면은 얻을 수 있는 최대치가 아깝게도 아쉽게도 매직 넘버 200을 달성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윤희님 어서 오시고요. 매직 넘버 200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난주에 나와 있던 숫자인 51대 35 구도가 재현이 되어야만 합니다. 정부 견제론 51%, 정부 지원론 35%, 36%. 지난주가 15% 격차 났거든요. 10% 격차면은 매직 넘버 200을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은 전국의 각 지역구도 마찬가지고 전체 판세도 마찬가지인데 투표율입니다. 투표율. 투표율이 문제예요. 마지막 순간에는. 지금 현재 구도에 10% 격차라고 하면은 정부 지원론과 정부 견제론이 10%를 하고 하면은 109대 110, 190대 110이 될 겁니다.
저는 이 갤럽의 조사가 판세를 보여주는 아주 투명한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4년 전의 오늘과 지금이 똑같거든요. 사실상 똑같아요. 네, 109대 110이 될 건데, 190대 110이 될 건데요. 어쩌면 이게 180대 120도 될수 있고, 200대 100도 될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연령대별 투표율입니다. 현재 여론조사는 항상 세대별로 인구 분포에 따라서 여론조사가 이루어지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투표를 하게 될때 70대 이상의 투표율, 그러니까 70대 이상이 우리나라 국민의 예를 들어서 20%, 50대가 20%라고 했을 때 투표율이라고 하는 가중치를 계산을 해보면은 70대들은 80% 투표를 하고 50대들은 60% 투표를 하게 되면은 똑같은 20%대 여론조사로는 보여질 때는 50대의 결과와 70대의 결과가 가중치가 없이 똑같이 보여지는데 실제 투표로 결과가 지어지면은 70대 투표율이 50대 투표율보다 더 높기 때문에 거기에 가중치가 더해지기 때문에 뜻하지 않게 국민의힘에게 유리한 결과를 낳는다는 거죠. 현재 우리가 각 지역구에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동작을 해서 발표되는 거. 이것은 후보 진영 측에서 그 연령대별 득표율 있지 않습니까? 50대에서 예를 들어서 유사명 후보가 50대에서 55%, 나경원이 45%, 70대에서는 유사명 후보가 35%, 나경원이 65% 이렇게 나오면은 그것은 인구 비례에 따르는 득표율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연령대별 통상적인 투표율하고 놓으면은 50대 투표율 감안하고 70대 이상의 투표율을 감안해 보면은 오히려 그 격차가 더 벌어진다는 뜻이에요. 그걸 몇 퍼센트 정도로 보느냐? 전체에서 최대 3%까지 봅니다. 즉 여론조사 결과에서 51대 48로 유사명이 노 저기 누구야? 이 아줌마를 이긴다고 봤을 때 나경원이를 51대 48로 이긴다고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그 안에서 연령대별 투표율을 감안해서 보면은 3% 정도가 나경원에게 얹혀져서 둘이가 쌤쌤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수치로 봤을 때 190대 110 정도의 구도인데, 가중치가 국민의힘에게 더해진다고 보면은 180대 120 또는 175대 125 이런 구도로 갈수 있다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주처럼 정부 지원론이 35% 내외에 머무르고, 정부 견제론이 50% 수준으로 해서 15% 격차가 나면은 이거는 뚝이 무너진 상황이어서 70대 이상의 투표자들도, 70대 이상의 세대들도 투표장에 더 열심히 나갈 의지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압도적으로 승기가 보이면요. 아, 이번 선거는 뭐, 개표하면 까보나 마나, 윤석열이가 100석 이하야. 아이고, 뭐, 70대 노인네들도 아이고, 뭐, 이제 그만할란다. 투표 안 할란다. 이게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직까지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연령대별 투표율에서 항상 모든 세대를 통틀어서 1등을 하는 70대 이상이 여전히 이번 선거에 못 먹어도 고로 2번을 찍으러 나오게 된다는 사실이 이게 마지막 변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세 싸움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대파를 들고 유세장이 대파의 물결로 흔들려야 돼요. 대파의 물결로 양문석 이슈나 박은정 검사의 이슈나 이런 걸다 덮어야 된다고. 기세 싸움을 해야 된다고. 대파에 모든 국민들의 관심이 몰리고, 야, 이 대파가 윤석열을 대파하는 선거가 되는구나. 완전히 기세 싸움에서 밀어붙여야 돼요. 양문석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이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중앙당 차원에서 모든 선거 유세장에 지지자들은 대파를 들고 유세장으로 나오세요. 이번 주 주말은 대파 유세가 될 겁니다. 이렇게 지침이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슈가, 그러니까 긍정적 이슈, 우리에게 플러스 이슈가 마이너스 되는 부정적 이슈를 덮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론조사별로 지지율이 조금씩 다르게 나오는데 추세로 봐야 되는데 윤석열에 대한 지지율보다도요, 윤석열의 국정수행에 대한 잘한다 지지율보다도 국민의힘이라는 것에 투표자들은 더 늘어나게 됩니다. 왜? 1번 파란당과 조국혁신당에게는 죽었다 깨어나도 투표를 안 하겠다는 사람이 그만큼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나라도 선진화된 나라고 기득권층이나 또는 생각이 기득권화된, 그래서 30년 동안 늘 2번에게만, 빨간당에게만 투표해왔던 관행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윤석열이가 꼴보기 싫더라도 미워도 다시 한번 찍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뜻이에요. 소량바라님은 아마 2022년 3월 9일날에도 그러셨을 거예요. 3월 9일, 2022년 3월 9일에도 소량바람님은 우리나라 인터넷 그 유튜브 세상에 다니면서 민주개혁 세력이 단결하면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합니다. 오늘 밤에 봅시다.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여기는 지금 필요할 때 분석하는 방송을 하는데 민주 세력 단결하면 승리한다라고 하는 초딩스러운 이야기를 하시면은 제가 뭐라고 답을 해드려야 됩니까? 연령대별 투표율이 다르기 때문에 가중치가 다르다. 여론조사에서는 연령대별 투표율을 보정하지 않고 연령대별 섹션에 맞춰서 20대가 10%면 10%만큼 500명 중에서 50명을 넣어야 되고, 30대가 15%면 500명 가운데 75명을 넣어야 되고, 그렇게 모든 세대들이 공평하게 투표를 한다는 전제하에서만 여론조사를 하는데, 실제 세계에서 투표라는 행위가 이루어질 때는 연령대별로 투표율이 다르기 때문에 가중치가 달라진다. 그 가중치가 주로 어디로 가느냐? 노인네들이 많은 국민의힘에 플러스 3% 정도가 올라간다. 이렇게 과학적인 숫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민주 세력 단결하면 이긴다고 하니까 속이 타요 안 타요? 물 타러 오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그런 개소리 좀 그만 좀 하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만한 이야기 하지 말라고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데, 하나만한 이야기 하면서 기운 빼뜨리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 이거지. 윤석열 세자가 아니냐 이 말이에요. 차라리 민주세력 단결하면 이말 대신 이번 주말에 모두 대파 들고 유세전에 참가하면 선거 승리합니다. 이러면은 말이 된다고, 솔루션이 된다고. 솔향바람님은 솔가지를 꺾어서 가든지 대파를 꺾어서 가든지 대파 들고 갑시다. 그 이야기만 쓰고 돌아다니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한동훈이가 이쁘다고 하니까 그러면 조국 앞에서는 기절하시겠네. 그 엄마는 한동훈이가 이쁘다고 하는 그 어머니는 조국을 실물로 영접하면 그 앞에서 그냥 기절하시는 거 아니요? 기절해가지고 조국 당대표한테 안기시는 거 아니요? 그리고 이번 갤럽 여론조사에서 마지막 포인트는 자신이 성향이 중도층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몇 퍼센트냐면은 중도층이 약 29% 정도가 중도층이라고 자기에 대답하는데 항상 그러니까 갤럽 조사에서는 보수층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32% 정도, 30에서 32% 정도 참여하고 진보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30에서 28% 참여하고 중도층이라는 사람들이 약 28에서 30% 차지하고 내 성향이 뭔지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이 한 10% 차지하거든요. 차지하는데 지난 거하고 좀 달라진 게 제가 얼마 전에 그때 말씀드렸듯이 총선 직전 상황에서 진보층이라고 대답한 사람들의 표집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는데 지금 갤럽 조사에서 그 정도까지 늘어나지 않고 있어요. 즉 아직까지 진보 세력이라고 하는 진보층이라고 하는 민주당이나 진보 우리 조국혁신당을 찍을 확률이 90%가 넘는 사람들의 표집률이 제가 얼마 전에 제가 방송에서 그랬잖아요. 2020년 총선 당시에 갤럽 조사에서 진보 표집률이 거의 40%까지 육박하는 결과를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네. 2020년 총선 당시에 진보층이 응답에 승기를 잡았다고 판단하니까 엄청나게 몰려들면서 갤럽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의 진보 결집 표집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때가 37%, 38%까지 올라가고 오히려 보수 표집이 제일 많았을 때 32%보다 빠져가지고 27%, 10% 격차가 났거든요. 지금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한국갤럽. 그거는 요즘에 여론조사 꽃이라든지 뭐 이런 데가 있어가지고 요즘은 진보층이 갤럽에다가 일부러 회피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하우스 이펙트라고 불리는 것처럼. 근데 이 중도층의 비율이 중도층이라고 하는 28%, 30%쯤 되는 사람들이 여당 지원보다는 야당 지원 쪽에 얼마 퍼센트가 되냐면은 26대 56 더블 스코어로 야당 승리에다가 지금 웨이트를 얹고 있습니다. 웨이트를 얹고 있어요. 이거는 2020년 당시의 웨이트하고 똑같은 웨이트입니다. 중도층이 민주 진보 쪽에다가 웨이트를 준 사람과 국민의힘 쪽에 극우 보수 쪽에 웨이트를 준 사람이 2대 1의 구조가 돼 있는 것이 구조화가 돼 있다는 것. 그래서 이 선거 구도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문석권이 있고 뭐 악재들이 몇 개가 생겨나더라도 초대형 이슈에서 조국혁신당의 조국 당대표나 이재명 당대표 차원에서의 어마무시한 마이너스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 한은 개별 지역구 후보들이나 비례대표 개별 후보들의 설화라든지 실수라든지 또는 그 재산 공개나 관련된 범죄 행위나 뭐 이런 걸로 인한 마이너스 이슈는 전체 선거 구도에 끼치는 영향이 매우 미미한 상황이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문석 건 같은 경우가 후보 등록 전이었으면 민주당이 빨리 갈아치웠을 텐데 지금 후보를 등록하고 난 다음에 선거전이 시작되고 하필이면 공교롭게도 기호 2번 후보만 등록되어 있는 1번과 2번 후보, 양대 후보만 등록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민주당의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는 건데요. 그래서 이런 점을 보면은 양문석이는 나중에 사퇴시킬 각오로라도 완주를 시키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양문석 건으로 가령 옛날에 야당 대표였던 정동영이 야당이 아니죠. 여당 대표였던 열린우리당의 대표였던 정동영이 노인 비하 발언으로 공격받으면서 그날 하루 이틀 사이에 약한 15석에서 20석 잃었거든요. 15석에서 20석 잃었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열린우리당이 당시에 170석 정도 먹는다고 했는데 마지막 결과가 151석인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판에 안 그래도 열린우리당한테 노무현하고 열린우리당 꼴보기 싫어서 죽겠던 보수, 그 극우 보수 진영 지지자들이 노무현 탄핵 불발건으로 기가 죽어서 투표장에 안 나올 생각을 하고 있다가 여기에 기름을 정동영이 노인 비하 발언으로 기름을 끼얹으니까 왕창 몰려 나와서 불과 노인 비하 발언 나오고 난 다음에 15석 이상이 쭈그러들었거든요. 그건 당대표급이니까 열린우리당의 의장이 설화를 일으킨 거니까 그 정도가 변화가 있는 거지 지금처럼 양문석 건 정도로는 현재의 민주진보진영의 승리에 큰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뻔뻔한 이야기 하기 전에, 아니, 여러분들 좀 대파 들고 나가서 유세하라고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좀 대파로 이슈를 덮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하세요. 진짜. 양문석 이슈에 대해서 해명하려고 하지 말고, 이번 주 주말은 전부 다 대파를 들고 유세해야 됩니다. 유일하게 이번 선거전에서 양문석 이슈로 민주당이나 진보진영이 공격을 받고 있는데, 그 이슈, 작은 이슈잖아요. 전국의 254개 지역구에 출마한 원 오브 댐 양문석이잖아요. 물론 양문석이 막판에 막 이슈가 있어서 254분의 1이라기보다는 최소한 50분의 1쯤에 중량급의 느낌을 갖는 국회의원 출신도 아닌데 중량급이 되어버린 자이긴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슈를 이슈로 덮어야 돼요. 양문석에 대한 해명이나 변명이나 옹호, 지지 이런 이야기를 입을 떼지 않아야 돼. 대파 들고 나가서 주말 내내 대파만 흔들면 이긴다고. 이번 주말에 한번 봅시다. 민주당 전 지역구 유세, 이재명이 출동한 유세뿐만 아니라 전 지역구 유세에서 대파 들고 와서 이슈를 전환시키는, 완전히 뒤덮어버리는 대파 이슈로, 그래서 대파가 파면 이슈로까지 발전할 수 있도록 그거 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봅시다. 전상훈의 제야 선거 전략가인 전상훈의 제안은 딱 하나뿐이에요. 이번 촛불 집회도 대파 들고 촛불 집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내일. 전국에 있는 민주 진영 모든 유세장에서 대파 들고 선거운동과 후보와 후보자의 배우자들이 대파만 들고 흔들면 돼요. 모두 다 짠 듯이. 짜고 치듯이 대파를 흔드시라고. 윤석열 이거 있잖아요. 이거 나는 이거 좋다고 생각해. 재밌어.
요거 요거 윤석열 얼굴 그림에다가 대파를 때리기만 해도 돼. 안 되면은 대파 사들고 그 돈 5천원 아까워서 못 들고 나가겠으면은 요 그림 카피 떠가지고 25cm 카피 떠서 그거 들고 나가라고. 싸다구. 대파 싸다구. 이수정 프로파일러. 예. 프로파일러. 팀킬러 이수정 프로파일러. 검은 물이 파뿌리 뗄 때까지 이수정은 낙선이야. 이수정 낙선. 그니까 전상훈처럼 이렇게 대파 들고 나가서 가면 돼. 얼마나 잘생겼어. 대파, 대통령을 파면하라. 이게 에러보? 이게 에러냐고. 모르겠다. 뭐 나는 해줄 수 있는 건 다 했으니까 이기고 싶으면 이기고, 이기고 싶으면 이기고, 지고 싶으면은 또 양문석을 지키자, 양문석 살려내자, 양문석 절대 지켜내자 그런 개소리 좀 그만 좀 하고 그만하고 돌아다니고, 민주당은 더 뻔뻔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하고 돌아다니지 말고 제발 좀 그 이야기는 입 자크 닫고 대파 들고 돌아다니라고. 그리고 윤석열 사진에다가 싸다구를 날리라고. 대파 싸다구를, 어? 대파 싸다구를 날리라고. 응? 각 선거 유세장에 이게 윤석열 사진이야. 이게 윤석열 사진이고, 윤석열 사진이고, 이게 대파야. 윤석열 사진에다가 대파로 싸다구를 날리라고. 대파 싸다구, 대파 싸다구. 양문석을 지키자, 양문석을 지랄하자 하지 말고 대파 싸다구. 윤석열 네가 싸다구를 맞아야지, 대파로 싸다구를 맞아야지. 때리라고 좀. 아이고 모르겠다. 끝. 오늘 방송 끝.